하셨네. 오,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 와이창 너무 맛있어요. 아, 오, 너무 맛있어. 진짜 보다. 조직 배틀에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지? 그러면 뭘 하셨어? 우리 기쁘지? 오, 웬일이야. 맛있다. 맛있어? 어, 맛있어. 와, 아, 진짜로? 먹어봐. 먹어봐. 조직이 좀 맛있는데? 그래? 은희야 성공했어. 아, 어, 괜찮아 교수님. 아니, 언니가 있지. 고수 살렸어. 아, 이거 맛있는데요? 고수를 더 줘, 고수를. 응. 응. 아, 바질이랑 비교한 맛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향이 아예 달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치 양념에 고수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원래 걔랑 같이 먹으면 또 딱이에요. 강황밥이랑. 아, 너무 맛있어. 밥이랑 먹어. 근데 안 먹었으니까 뭐 뭐라고 표현을 못하더니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떤 음식이랑 가장 궁합이 좋습니까? 고수김치는 진짜 양갈비. 양갈비는 약간 좀 중국 쪽이나 약간 동남아 쪽 있죠.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수김치가 그 퓨전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바질김치는 오히려 좀 서양 쪽 거에 약간 느낌. 한식 느낌 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파김치는 만능이고. 아, 역시 파친놈. 아, 이거 맛있어. 접시 여기다가. 아,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아, 아 대가고 있어. 요! 괜찮다. 중식까지 갑니다. 아, 이거 언제 알아, 다 됐는지? 네. 보고? 저는 대충 보면 알죠. 뭐랑 같이 먹을까? 아, 근데 이것도 고수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 만두랑 고김치 어울리지. 야, 하나. 여기 나와. 아, 그래도 얼굴아. 탄탄탄탄탄. 야, 저거 짱이다. 어? 와. 만약 차가우면은 아마 익었을 것 같은데 따뜻하게 쪄진 것 같은데.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아우 맛있겠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야, 찜기 괜찮? 야, 찜기에 육즙을 살려. 아. 와. 아, 이거 너무 괜찮았어. 근데 여보 고수랑 같이 먹는 맛이야. 괜찮죠? 중식 갖고. 와, 중식 갖고. 아, 궁금해. 아, 와. 한입 쉬죠. 이 중식 재료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뜨거울 거니까 한번 반쪽이 너무 뜨거워. 냄비 뚜껑이다가 가져가는 거 좀 막 급해가지고. 행복해? 예. 네. 너무 맛있어. 고수김치랑. 이것도 잘해. 너무 행복해. 나 이거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고기랑 예. 지금 이제 준비합니다. 맛이 맛있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네네. 강렬하죠. 아, 이제 우리 속 셰프님께서 지금. 어우, 저거 봐. 이거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국주 배 상태 좀 봐봐. 어떤 것 같아? 아니야. 택도 없어. 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 고기 국기는 어떻게 갈까요? 아, 레어? 레어. 미디움 레어? 레어 같네요. 이게 미디움 레어예요. 언니, 레어가 이 정도인가? 어? 레어가 이 정도인가? 아, 너무 레어인데? 이거 생고기 아니니? 형부야, 이게 이 정도 레어인데 어떻게 괜찮아? 아니야, 이거 좀 닦아봐. 육발 다시미 아니야? 타닥기 아니야, 타닥기. 그치, 너무 레어인데? 다시 주문 받을게. 웰던 먹을게요. 그래, 진작에 그렇게 나오던가. 고기 하나씩 들고 먹는 거네요? 아, 이거는 이제 1인당 하나씩. 우와! 우리. 아우. 오케이. 버터 해? 와, 이거 최고였어, 최고. 진짜 고깃집이네. 잘하셔. 이게 소스 그릇이 아닌 거 같아. 와, 대박. 아, 누나 플레이팅 예술이다. 대박이다. 오. 맛있다. 내가 고기랑 먹으니까 또 다르죠? 딴 거 맛있어. 아, 너무 좋다. 이걸 내가 조금만 돌렸어야 돼. 고기 어때? 아니, 근데 같이 먹으니까 딱 맞아요. 고기랑 고수김치도 괜찮았어, 진짜. 어떡해. 고기랑 먹어. 반칙이다. 아니야. 한 느낌도 나. 싸먹으니까 이게 빨갛구나. 아, 예쁜데? 두 개가 있네, 왠지. 고기랑 먹어야 돼, 고기랑.
아니 보니까 현범 진짜 고수김치 무지 먹었네 혼자 말도 안 하고 불떼기라면 그냥 이게 약간 베트남 느낌도 나고 또 약간 양식 느낌도 나고 한식 느낌도 나고 아 고수김치 너무 맛있다 이거 제대로 담가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